국민 여러분 또 세월호 실종자 가족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, 우리나라의 그 재난 관리 시스템이 너무나 허술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.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.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희망을 갖고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제 정부의 책임이나 또 앞으로 재난 안전에 대한 국가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